코스피가 어제도 그렇고 뭐 종가, 장중 최고 기록, 또 오늘도 역시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도 뿌리치고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좀 상황이 글쎄요. 일단 3,300선에서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세한 소식은 김종호 기자가 좀 전해주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어제 코스피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3,300선 이러다가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오늘도 다룰 예정이었는데 오늘 예 장중 네. 3,316선을 터치하면서 신기록을 다시 세우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신기록 행진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모두 선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0.5% 수준인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최대 두 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 사실 좀 강하게 좀 시그널을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영향으로 금리를 연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한은의 설명인데요. 보통 금리 인상 시그널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런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오늘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 현상을 두고 그동안 증시를 좀 지배해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 변수가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기도 있거든요. 네. 이미 장기 금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은 1.5%대고 우리나라도 2%대에서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은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최근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다. 네. 기업들 실적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감에서부터 나왔다는 분석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또 증권업계가 코스피가 3,300선을 터치한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또 열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전망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두루두루 다 좋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7월 그리고 8월에는 이게 3,300선을 넘어서 3,400선까지도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코스피 대장주들이 좀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이렇게 박스피에 갇혀가지고 네.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2분기에 이들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승 기조가 계속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제 간밤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 액수는 좀 줄었지만 그 미 여야 간의 그 인프라 투자가 좀 합의가 됐잖아요. 그 영향이 좀 증시에 반영된 모습인데 이렇게 쭉 갈 수 있을지 근데 변수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환율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처럼 이제 긍정적인 계속 사상 최고가만 뚫는다면 모두가 주식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표적인 네. 변수가 있고 또 이 변수가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변수로는 환율과 미국 고용 지표가 꼽히고 최근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부터 보면 지난 14일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21원이나 무섭게 올랐는데요. 환율 강세가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이나 이상 팔고 떠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네. 이처럼 환율이 지속 오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에도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코스피 움직임이 환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반대로 환율이 좀 적정 수준을 찾아간다면 외국인이 더 추가로 유입될 여지가 있는 만큼 시장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라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도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규모 고용 증가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는 곧 경기 회복을 의미하니까요. 코스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도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앞서 지난 4월과 5월에는 애초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성적표를 좀 예상을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조한 고용 성적표가 나왔어요. 때문에 시장이 실망하기도 했거든요. 6월 역시도 현재로서는 현지 고용 사정이 그렇게 밝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 전망에 이런 고용 지표가 다소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 지금 많이 거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 코스피에서 보면 주도주가 딱히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보여졌죠. 좀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최근 코스피 흐름을 보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렇게 좀 최근에 떠오르는 IT 주가가 일주일가량 뭐 지수 상승을 이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이제 종료가 되면 반도체 또는 금융 뭐 이런 다른 산업 등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름세를 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견인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산업이 돌아가면서 두루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열도 없지만 주도주도 딱히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역시도 전 산업에서 좀 고른 호실적이 2분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꾸역꾸역 오름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굳이 이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2분기와 3분기에는 제조업 경기 그리고 수출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주인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전 세계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 또 이것이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고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나 기아 뭐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에 다음 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죠. 또 휴가철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소비 회복에 따라서 식음료나 호텔, 레저 뭐 여기는 물론이고 여행이나 항공업에 대해서도 주가 개선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한대훈 SK증권연구원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식음료나 호텔, 레저를 비롯한 소비 업종에서 시작해서 여행 및 항공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